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인호의 생화가 제500호, 제11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창 그리다가, 이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되게 처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해 줬는데, 대부분 처음에 딱 누르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냥 나가셔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을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해요. 몇번 실험적으로요. 오늘은 그 갈등 그리고 해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지난번 막 비가 온 것처럼 뭔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을 좀 저질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 그걸 생각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건 보면 되고요. 보면대를 이용해 여기다 소개통 달고 혹시 제가 이걸 작은 팔레트는 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역시 그림 커서 팔레트도 이 안에 작은 팔레트에 소 팔레트 들고 저쪽 갈 수도 있고요. 저기에 작은 뭐 정보 여기 작은 정보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아래 부분들을 대부분 제가 이제까지 보면 중앙 부분을 좀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 아래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의 하단 부분이겠죠? 너무 어두운 면이 있어서 이제 여기는 이런 밝은 뒷면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 위에 밝은색으로 칠하고 이보다 조금 어두운 그림자 쪽이죠. 그림자 쪽에서 이거는 저 뒤에 있는 많이 겹쳐지지 않은 그런 잎들이 뭉쳐져서 상당히 그 공기 연구법이죠. 공기 연구법이 뭐 수증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멀어져 보입니다. 이파리도 몇개 군집되지 않았다, 모여있지 않다 보니까 빛이 좀 들어갔고요. 이파리가 많이 모여서 보이는 부분들은 어둡게 되거든요. 가려질 수 있겠네, 카메라에 등에. 좀 나을라나, 이쪽은. 중단하고 인사말을 편집에 다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할게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오늘의 컨셉은 쭉 고민을 해봤는데 그림을 사진을 보고 그대로 아무리 뭐 포샵을 하든 요즘 뭐 그렇게 해서 똑같이만 그린다면 글쎄 그게 좀 저한테는 너무 고루한 것 같아서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단계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어둡게 하고 다시 저 뒷면 여기에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살짝살짝 그 잎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려야 될 텐데 이게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됐어요. 물론 저는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깊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 먼저 어두운 색을 칠하고 다시 한번 이게 무슨 기법이 있죠? 예, 글레이징 기법이 있었는데 헝겊이나 마른 붓으로 그 위에 아주 옛날 화가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이 한국화가 아니고
명화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잠시 붓을 놔두고 헝겊을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역시 이 소재를 파레트는 놓고 아 나는 붓을 손에 쥐면은 불편해. 뭐 일단은 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손으로 저 문지르고 했는데 유튜브에 어느 또 아주 젊으신 분이 제가 많이 여러 다른 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엄청나요. 유튜브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재료에 대해서. 와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물감이 해로우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조심해라. 저도 좀 조심하려고 가급적 주로 손으로 했는데 이걸로 천으로 하면 좀 더 낫겠죠. 천이 낫네 그리기도. 물론 기름을 지금 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요. 그리다 보면 큰 거는 도대체 내가 여기를 그리는데 저쪽하고 명암이 맞을지 과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까이 사진을 놓고 일단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한쪽씩 보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 보이죠? 사진과 실제의 그 풍경과 내가 봤던 것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 뭐 뭡니까? 제 인쇄로 했기 때문에 컬러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감안해서 그리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이런 짤처럼 부분 부분을 만들어서 이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짧은 영상으로 팁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엔 붓으로 하고 천으로 하려고 했는데 딱 천을 들어서 해보니까 천이 훨씬 나아요. 이거 뭐 붓값 만들겠네. 천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딱 마르면 또 작은 호수가 작아지네. 뒤에는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맑은 걸로 지우기도 하고 해볼까요? 옥탄이나 뭐 파스텔 소프트 파스텔 사용하는 기분이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 굉장히 이게 얇게 펴지고 반복되면서 실제로 거의 마른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파레트가 좀 먼데 잠시요. 클립 제가 좀 머리만 나오더라도 이건 안 나오겠구나. 모자만 나올 것 같아. 뭐 저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이게 또 있네. 밝은 것도 이걸로 해볼까? 항상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 오, 괜찮아, 괜찮아.
느낌 좋아. 괜찮아. 시도해보고 괜찮으면 나. 괜찮아. 하늘까지도 표현이 되네. 뚫어진 뒤에 물이지 물. 하늘이 아니고. 숟가락도 쓰고. 재밌어요. 이건 발견. 또 오, 여긴 손가락이 더 좋아. 갑자기 재미가 있어지는데요. 그래, 들어. 무릎에다 받치고 하자. 그리고 이거 잘 봐야 되겠는데. 잠시 의자. 이리 와. 보일까? 가볼 수도 없고. 자, 이건 이 약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약지. 뚫어지고. 예쁘다가 신났네요. 배나기가 부드럽고. 안 써요, 이 손가락. 탄력이 너무 없어. 그래서 약속할 때 쓰는 색. 그리고 제일 작아서, 아우, 다리야. 섬세한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보면 대로 옮겨야겠다.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면대로 옮기고 가려지는 전체를 보기가 불편할 거 아니야. 손으로 그려졌어요. 핑크 핑크. 좋아 좋아. 자, 여기도 훨씬 이게 용이한데 저거에 복보다. 붉은색도 좀 넣고. 다시 넓은 면이니까 홍겁 나와라. 원래 저는 이거 이런 거 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이게 음악이 혼란하고. 물론 편집해서 편집돼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편집을 못하고 안 할 겁니다. 좋아. 홍겁으로도 작화가 되네요. 되는데요. 그래. 나뭇가지 남기고. 여기. 여기는 빛이 났겠어요. 넓어서. 기름 좀 바르고요. 이게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올 때 여기 이 부분은 나뭇가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 지우고 뭐 다시 그릴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지가 남게 되죠. 키워지고 제가 다른 시간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는 부탁 같아요.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 이럴 때 음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편안한 시간에 보시는 분들은 음악을 틀으세요. 좋아하는. 저는 지금 준비된 게, 전 첼로곡을 많이 듣는데, 그림 그릴 때 방해하잖아요. 저음을 또 좋아해서, 저음이 저한테 필요한가 봐요. 저음, 중저음, 베이스. 그게 저한테 필요해요. 제가 좀 열이 많고, 여기는 더 이렇게 해서 붉은 뒤로 가면서 좀 붉어지는구나.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 부분이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많이, 좋네. 그래서 그렇죠. 저기는 좀 면이 없고요. 가볍고 이쪽이 너무 헤비해. 무거워서 여기 좀 무겁지 않게 해야지 화면 전체의 균형도 잡힐 것 같아요. 그건 잠시 뒤에 좀 편하게 그릴 때 이야기할게요.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이 그림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 하는 거. 저기 보면 적어놨는데 갈등과 해결, 갈등과 해결.
어떤 상당히 그림을 많이 그린 것 같고 뭐가 이제 그대로 완성되면 될것 같은 상태가 이제 안정적이고 평화스러운 화면이 뭐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게 들어가면요. 갑자기 뭘까? 천재지변은 아니고 살짝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 같죠, 화면이. 좀 부드러워지게 다시 이걸로 분질러줍니다. 안개 낀, 수증기가 있는 안개가 낀것 같기도 하고요. 이 위에 어떤 칼라를 또 칠할 거예요.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보고. 저도 안 보여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는. 가까워서. 원래 어느 100호 정도 그림만 돼도 그리다가 물러나서 보고, 그리다가 물러나서 보고 하면서 이끌어갈 텐데, 이런 큰 대작에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비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훈련이 좀 돼서, 머리에 익는 거죠. 눈은 안 보이니까 뭐 익었다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 어떨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가 좀 뚫어져서 이거 치우고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같이 보죠. 여러분들은 뭐 보실 텐데, 난 보잖아. 뒤에 가서 보자. 녹화도 잘 되고 있나 보고. 그럭저럭 괜찮네요. 흐흐. 안개 낀 것처럼 여기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분위기가 또 여기에도 같이 가져야 돼요. 좀 무게를 좀 그린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그걸로 계속 가야겠어요. 이제 우측도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거하고 또 틀려요, 컬러가. 들고 해야겠다. 기름 바르고 녹음이 되나? 저 딸깍딸깍 소리는 저기 밑에요. 들고양이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네. 이 밖에서 방송하면서부터 저 친구들이 더 와요. 제법 친해져가지고 이제 밥 떨어지면 60cm 정도까지도 발 밑에 와요. 아, 이 칼라네. 조금은 이렇게 밟고, 이 부분은 밟고. 칼라는 좀 심한데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칼라가 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나? 좀 어두워져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물감량은 많이 묻히지 않아요. 여기 붓에 물러나지 않게 해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하얀색을 돕는데 약간 저녁 그 노을처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이 부분 윗부분 기간단데 이렇게 가지가 오고 여기서 또 뚫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가지 하나 남기고 저기 의자를 놓는 대신 골프채인데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갔네. 이거 들어가려나? 여기에 이었어요. 여기에는 좀 무거운 거 달아서 이렇게 잡으면 중심이 되게. 아우 진작 이렇게 할걸. 잠시만요. 의자가 멀리서 하려니까 또 방해를 합니다. 아, 됐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바짝 힘을 주고 자, 이 부분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고 된다. 네. 아유, 진작 이렇게 할까? 빠질라. 세게 끼고. 편한다.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거 사용하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봅니다. 중심을 잡아봐서 여기면 이 중심 부분을 잡으면 붓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고도 붓이 작다 생각하고 무게 때문에 비틀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가느다란 선도 남길 수 있잖아요. 탁탁탁탁 공기가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그렇구나.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여기는 상당히 많이 뚫려 있고, 그렇다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뚫렸고, 어깨로 무슨 손은 놔두고 어깨 위아래로 머니까요. 흔들리니까 그러면은 그릴 수가 있다. 저 위에도 그릴 수가 있네.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하고, 오, 여기는 많이 뚫렸잖아. 2.5m 떨어진 곳을 조준 사겨. 아이쿠. 고쳐야겠네. 화면에 여기 보이나 몰라. 멀어서 때려줘야겠어. 때리고 문질러. 문질러고 재밌는데요? 끝을 잡고 해볼까? 이렇게. 오, 들려나? 되고 있어. 됩니다. 이러다 헝겊 매달아서 문지를 것 같아요. 고층 아파트 유리창 닦는 기분? 알바로. 그래. 아래 달린 쇠는 문지르고 세워서 묻혀주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지 뭐. 해봤나요? 첫 경험이에요, 이건. 처음 해보는 게 재밌어, 그래도.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렸네, 이렇게. 또. 이 나뭇가지 숨이 뚫어졌어요. 봅시다. 아이쿠. 방송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집중하다가. 나 혼자 그린 줄 알고 큰일 날 뻔. 이제 좀 작게 여기는 가급적 넘어가지 않게 비춰서 아우 작은 점도 된다는 거
이 놀라운 발견. 힘을 빼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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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고. 이럴 수가. 헐. 오, 옛날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난안 봤는데, 큰 봇, 이렇게 좀 내가 하려고 했더니, 옛날에 극장 간판 그릴 때 이렇게 하셨다고 했나, 분들이. 고수들이 그렇게 했나. 높잖아요, 크고. 이렇게 디지털이 발달 안 했으면은, 극장 간판,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제가. 유명한 극장에 돈을 많이 받았으려나? 받았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그리고. 아무튼, 벽화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해야지. 기왕한 거. 가시가 있네. 오, 여기서. 가지는 피해서. 다리 놓고 그리는 게 빠르겠지만 힘들어요, 지금은. 잘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다리 놓고 하라고요? 됐어요, 살다 죽게.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걸. 재밌어요. 어디야? 새로운 발견. 가지 않아 나간다고 생각하고 괜찮을 것 같아. 멀리 있으니까 이 굵은 가지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하고 이쯤 되면 이제 얘네들하고 상의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할까? 이 가지 살릴까? 알았어. 그래, 여기 좀 띄워주지 뭐. 그렇다고 숨이 쉬고 싶다고 그러든지. 여기도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안 봐요. 안 봐. 안 보는 게 나아요. 얘네들하고 물어봐서 이쯤 되면 애들 5살 때 미운 7살 되면 말안 듣듯이 컸어. 많이 컸다 너. 얘네들 컸어요.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줘. 왠줄 알아요? 어떻게? 손가락이 있잖아요. 사생을 다니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녹음 될지 걱정이네, 또. 아이고, 걱정하지 말자. 여기 이제 이렇게 더 밝은 색 넣어주면 아마도 빛이 더 들어오는 게 되고. 오, 이거, 이 붓으로 그냥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살짝 띄워서 하면 물감 안 묻었으니까 좀 부드럽게 될것 같고요. 진짜 재밌는데? 그래도 이 나무는 해결해야죠, 오늘. 아이고, 마, 여기, 많이 뚫어졌네요. 많이 뚫어졌다, 이가.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은 배우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나쁜 말 쓰지 마세요. 저는 그림은 진짜로 그림을 어떻게 말로 이론으로 가르치겠어요. 사실은 이 눈으로 가져가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도 집중하다 보니까 말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번 11화에서는. 집중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말이 안 나와. 막 집중할 때, 못해요. 봐도, 이 그림은. 그림을 보면서 편집해서, 편집은 생방이 안 되는구나, 어차피.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이 중간 이 단계에서는 잘 못합니다. 자, 저기에 저렇게 꽂아놓고, 작은 면. 제가 이거 지난화에 보여줬어요. 붓잘라서 이 뽕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 했어요.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림자 져서. 텃밭에 식물이 잘안 자라니까.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끼웠어요. 끼우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여기 T자 있는 쪽으로 넓은 면이 가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작게 한 이유가 있어요. 빠르고 작은 거할 때는 작은 붓이 좋잖아요. 이렇게. 작은 면들. 아까 저런 건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빠르고 작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좀 올래? 옳지.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떡해? 이제 또더 이렇게 잡고요. 여기 좋아요. 내가 힘을 안 쓰고 이 붓의 무게가 힘을 써요. 이거는 좀 당겨서 보여주면 좋은데. 진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당깁니다. 아날로그로. 깜짝이야. 오, 큰일 날 뻔. 실수. 땅구멍까지 못생겼는데, 못생기게 나왔네. 잠깐만요. 이것도 들고, 여기는 팁 같은 거. 어떻게 뒷꼭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붓의 양은 끝쪽에 많이 묻혀, 끝쪽에. 보이나? 초점. 자동 초점을 해놨어, 다시.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보고요. 이 화면에, 흐름대로. 이거 재서하겠어요. 대략 흐름을 따라서 꼭그 자리에 앉히려도 되니까. 숱한 점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하기 좋아요. 빨리 간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작은 거 소리도 나지 않아요. 여기 실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는 헤드코트 같은 거잖아요. 이 작은 붓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늘은 여기에 이 길다란 봉과 그리고 이 헝겊 작은 붓을 이용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40분 넘게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갈등 같은 게 또 생겼어요. 이걸 하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 야, 이 정도면 그냥 조금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다. 근데 제 생각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드라마도 16편이면 연속극 대부분이 다 종영을 하는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지금 벌써 11화가 됐는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제가 이게 또 작품으로 사용을 할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 중요한 기법들은 1에서 11화까지 어느 정도 거의 다 보여드리고 설명도 좀 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방송 외 시간에 그림은 그리되 촬영도 하고요. 촬영을 하되 이제 한꺼번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편집본으로 짧게 모을 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남은 5화 정도의 부분에서는 큼직큼직한 걸 이제 그려나가고 또 이쪽 해결할 거예요. 이쪽과 여기가 화합이 안 되잖아. 마치 어떻게 보면 이게 지도라면 이쪽은 왼쪽, 서쪽, 아니, 그리고 여기 남쪽, 이쪽 동쪽, 그리고 여기 남쪽, 북쪽, 반으로 갈려서 뭐가 여기 물까지 있어가지고요. 태백산맥 있듯이. 잘 안 돼요, 뭐가. 겉으로 보기에 모양상. 하나로 다 이어진 건데. 둘이 아주 잘 조화롭게 이어지게 해야겠죠? 구화에서 뭐, 전쟁 나는 장수고 평화로 이 그림을 끝내라. 그런 말도 했는데, 할 거예요. 16화 때까지. 자, 오늘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기도 하고, 계획은 있으나, 해보면 그때그때, 이런 큰 그림은 특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해봐야 아니까. 몇 번 만져보고, 그 감에 따라서, 아, 이거구나 하면은, 전에 있던 나의 기억들,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생각들을 응집되게 모아가지고 작품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이야기했나 몰라요? 그림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거다라고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다고. 지금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문학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전달할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어떤 책도 미술은 그 자체를 다 전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만 봐서도 또 모르겠죠. 컴퓨터로 봐서도 모르고 자기 영상의 화질도 다 다를 뿐더러 화질의 고화질이나 저화질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네. 원화를 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림은 역시 뭐 조형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수밖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가져가세요. 가져갈 게 있다면요. 오늘 그래도 다른 때처럼 말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상당히 여기 재미있었어요. 이 붓 사용도 재미있었고요. 그럼 12화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참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보신 분들 눌러주세요.